많은 거 아니겠어요? 아, 네. 집에서 먹었다는 걸 쓰셨다? 뭐 당구장에서 먹었다는 걸 쓰셨다가 많은 사람을 쓰는 거 그럼요, 그럼요. 그게 높거든요. 네. 자, 브레이크. 들어가나요? 아싸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어, 아싸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요? 네, 기분 네. 좋은 거죠? 보통 아싸. 네. 네. 어. 자, 이번에 김희철 선수가 기회를 잡았죠. 네,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네. 자, 어떤 볼을 먼저 넣을까요? 네. 그린으로 가나요? 자, 솔리드. 네. 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솔리드 볼이 들어가면서 먼저 로우 볼이 이제 김희철 선수 거고요. 아. 네. 네, 들어가지 않네요. 아쉽습니다. 네. 자, 이번에 브라질의 진택 선수에게로 네. 넘어갑니다. 브라질 진택 선수는 하이볼입니다. 스트라이프 볼. 네, 당연히 뭐 예, 김희철 선수가 이제 솔리드니까. 예. 스트라이프 가겠죠. 자, 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렇죠. 공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노란색 스트라이프를 보기에는 예. 를 바라보고 있나요? 9번인 것 같은데. 네. 만만치 않죠? 자. 아, 길게 코너 포켓으로 야, 집어 넣습니다. 눈빛이 아주 이그라이입니다, 이그라이. 자, 그리고 여기에는 예, 컨비네이션 샷이 가능하죠. 한 1접구 밀어서 2접구 빨간색 15번 볼을 집어넣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13번을 쳐서 15번을 1접구로 아, 깔끔하게 컨비네이션 샷 성공이 됩니다. 네, 지금 1세트에 대한 다른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1세트에 뭐 주눅들은 그런 표정도 아닐 뿐더러 플레이 그 페이스 자체도 전혀 뭐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하, 연속해서 또 깔끔하게 집어넣습니다. 13번, 15번 연속해서 성공이 됐고요. 네. 이번에는 14번을 노리죠. 네, 김희철 선수도 뭐 충분한 위기관리 능력이 국대 선발전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이러다가 한 번에 몰아치게 되면은 사실 난감하거든요. 네. 살짝 비껴쳤는데요. 들어갑니다. 브라보. 네, 그렇죠. 브라질이니까 뭐 따봉. 네, 좀 뭐 어쨌든 우리 편이 아니니까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김희철 선수에게로 넘어왔고요. 김희철 선수가 원하는 곳으로 축을 놓게 됩니다. 네, 김희철 선수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예. 네, 상대방의 실수는 곧 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 깔끔하게 네. 하나 성공.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네. 살려야죠. 자, 그리고 5번 지금은 5번 가능한가요? 3번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3번 오른쪽 코너 포켓으로 3번 공 3번 잡고 뭐 5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남은 개수는 4개 대 3개. 5번이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보이나요? 예, 실제 당구장이 아닌데도 보이죠? 불구하고 저는 모니터 밑으로 지금 얼굴을 흘리고 있어요. 보이나? 막 이러면서 지금. 평상시 습관이 배워나온 거죠. 네. 저도 자, 모르게. 들어갑니다. 네. 자, 있던 공을 먼저 집어넣으면서 세 개로 동점으로 맞춰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5번 공 보이죠? 네, 5번. 왠? 괜찮습니다, 5번. 네. 네, 5번 괜찮고. 오른쪽을 살짝. 다음 것까지 차야죠. 본다면 5번 넣고 4번까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자, 그리고 여기. 아깝네요. 약간 너무 밀었죠. 네. 남공은 4번과 7번 공인데요. 7번이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나마. 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4번 공을 얇게 치면 어떨까요? 글쎄요. 뭐 이게 코너 포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얇게 친다고 했을 때 들어갔다! 이야, 나이스! 대한민국의 김희철입니다. 이게 아쉬운 게 절대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코너 포켓이면은 뒤로 빠질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받쳐줄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해볼 만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코너 포켓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4번 공이 들어가나요? 여기에서 또 운이 안 따라주네요. 자, 요건 좀 들어가 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자, 남아있는 공이 3개인 브라질의 진택 선수인데요. 네, 브라질 진택 선수 12번은 비교적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12번은 가능할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수구가 어디로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적구를 어디로 가느냐에서 결정이 되겠죠. 네. 생각이 많아요. 시간이 지금 예 8초. 네, 12번을 늦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좋게 지금 완전 김희철 선수 도와주는 골로 쓰는 것 같죠. 땡큐 메리 감사한데요 이거는. 네. 자 이렇게 살짝 치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갓난아기를 앉는 기분으로. 네. 정말 가볍게 살살. 예. 네. 툭 쳐서 그래도 있어.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저 이건 땡큐죠. 네. 야. 자, 아, 쏘리 한번 해줘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8번 공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코너 포켓은 좀 그렇고 이거 넣으면 그쪽이 막고 있었죠. 12번 공이 막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프라이 선수가 여기서 이거를 한 큐에 다 몰아넣지 못한다면 거의 끝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8번 공의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한 큐에서 다 는다고 한다면은 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라서 야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김철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시는 전국의 당구 팬들 입장에서 짜증나죠. 네. 자 이게 지금 일단 12번이 먼저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와 이걸 넣네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10번은 넣는다 하더라도 남은 11번을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러면 11번 공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자 그런데 미들 포켓으로 센터 쪽으로 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8번이 코너 포켓을 막고 있는데요. 아, 자 쿠션으로 밀어 넣을까요? 쿠션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간을 충분히 다 보내고 있습니다. 7초, 6초. 지금은요 캐롬샷이었죠. 1 잡고 맞고 그대로 2 잡고 다시 두 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8번 공 들어갔어요.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정말 이런, 네, 캐롬에서만 왔으네. 네, 8번 공의 위치가. 아까 참 제가 잠깐만요. 자, 지금 파울이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지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진택 선수의 파울이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그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김희철 선수의 우승이 확정이 될 텐데요. 네, 우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근데 지금 표정이 진짜 밝아요. 네. 자, 밝은 건지 아니면 무대에서 조명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잃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정신 없습니다, 지금 무대에 계신. 자, 리플레이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저희가 보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김희철 선수가 상당히 캐럼 3D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두 번째 금메달인가요? 그렇지요. 네, 붉은 보석에 이어서 두 번째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기는 한데 마지막 8번 공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공 한 개를 남겨뒀었던 브라질의 진택 선수였는데 네. 워낙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까 사실 좀 저는 정말 좀 미안했던 게 만약에 이제 그 파울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미안했던 게 내가 괜히 입방정 떨어가지고 그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이 말 한 말 때문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승부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결과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 결과가 나와지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김택 선수는 공을 한 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8번 공이 코너 포켓에 거의 막 들어가기 직전에 상황이었는데 네, 문 앞에 바로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순식간에 그냥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의 육안으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리플레이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리플레이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속으로 카메라로 돌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실수가 안 나왔으면은 예. 네.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여기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네, 여기에서 김희철 선수가 남은 4번 공을 집어 여기서 행운으로 그렇죠. 행운샷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8번 공만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에서 12번 공이 가로막고 있어서 일단 못 집어넣었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공을 12번 들어갔고 네. 예. 자, 10번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그렇죠. 11번 공 들어갔고 아 흰 공이 안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브라질 선수가 아 지금 이게 공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김희철 파울이라고 지금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맞네요. 확실히 파울로 인정이 됐고요. 자 김희철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김희철 선수 캐롬 3D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표정이 좀 깔끔하게 이겼으면 좋을 뻔했는데 표정이 리플레이까지 가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김희철 선수 작년에 구장진 선수에 이어서 캐럿 3D에서 금메달을 대한민국의 팬들께 선사합니다. 두 번째 금메달 기분 좋게 자신이 마무리 공을 넣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값진 금메달이고요. 대한민국 태극기를 이 중국 청두 땅에서 멋지게 들어 올립니다. 네, 마지막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금메달이거든요. 그럼요. 네.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 현재 금메달 두 개로 대회 2연패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은 스타만 잘하는 국가가 아니다. 네. 캐럼도 잘한다. 네. 뭐 기타 다른 동업들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카스만 잘하면 되는데. 아깝습니다. 네. 자 사실 상당히 위험한 고비가 있었고 캐럼 3D가 상당히 강력한 국가가 바로 브라질이었는데 금메달을 차지한 김희철 선수가 브라질의 진택 선수에게 악수를 청하러 온 것 같은데요. 좋진 않아요. 아쉽다라는 얼굴 표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승자의 여유. 어쨌든 또 좋네요. 네. 구별 플리즈에서 한번 졌었고 결승전 무대에서 아까 정선수께서 뭐 말씀해주신 것 같이 조별 플리그에서의 패배가 뭐 약이 돼서 결승전에 이긴 것 같습니다. 자, 둘째째 깔끔하게 이겼고 이제 금메달을 안겨줬고요. 이렇게 중국의 팬들이 연호하는 것처럼 잠시 후에는 워크래프트 3 경기 4강 대결입니다. 플라이드 콘서트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준 선수가 출격합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위해서는 박준밖에 믿을 게 없어요. 박준 선수가 기필코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응원을 이곳 중국 청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